치킨 한 마리 가격이면 여기 땅한 평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슬비도 보슬보슬 오는데 저는 황매산 자락에 있는 산골 마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경남 산천군 초항면 황매산 바로 밑에 있는 제일 높은 마을이죠. 지대가 엄청 높습니다. 계곡물도 상당히 좋고 사람 살기에는 괜찮은 그런 동네인데 여기 마을이 보시면은 꽤 가구 수가 한 3, 40 가구가 사는 큰 마을입니다. 산청도 인구가 3만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인구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이고, 차항면은 1,375명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시골 지역입니다. 야, 이 마을에도 빈집이 제법 보이는데, 와, 이거 건물 보이시죠? 지금 지붕이 주저앉았는데, 아마 헛간이나 화장실 같습니다. 아,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정말 오래된 그런 옛날 토담집이죠. 자, 빈집 잠시 마당만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 집이 비어 있은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와, 문살이, 야, 저런 거는, 저런 대나무 문살은, 와, 제가 본 기억이 어릴 때 말고는 없는데. 야, 여러분, 문살 보이시죠? 옛날 대나무로 해가지고, 야, 이렇게 엮어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도, 야, 이거 조선시대 때나 쓰던 그런 자물쇠인데, 예, 자물쇠를 채워서, 예, 방문을 잠궈 놨습니다. 와, 진짜, 하얀, 회벽칠을 해놨는데, 예, 위에는 애자를 달아가지고, 지금, 전선이 지붕 아래, 처마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야, 여기, 이런, 전기 콘센트 오랜만에 보시죠. 와, 이런 집 있네. 야, 역시 산청이 참, 경남에서도 오지긴 오지입니다. 예, 여기 찬장도 있고, 예, 부엌도 있는데, 부엌 문은 잠겼을라나? 열리네. 어이구, 부엌 문이, 예, 열립니다. 저기 보면 장작 엄청 많이 해놨네요. 와, 이렇게 장작 많이 해두시고, 예. 저 위에는 또 연기 빠져나가라고, 예, 처마 아래 담은 예, 끝까지 안 올리고 저렇게 연기 빠져나가는 틈새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마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넣고 이렇게 으깨가지고 옛날에 갈았습니다. 예, 절구통이 안 하고 조그만하게 할 때는 이렇게 갈아가지고, 마늘이나 풋고추 이런 거 갈아서 양념 갈아서 이렇게 할머니들이 요리를 했죠. 야, 이돌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돌 자연석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진짜 소중한 문화재인데. 여기도 땔감을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 해놨고. 예, 지금 아궁이죠, 아궁이. 아궁인데, 지금 무쇠 솥이 그대로 있습니다. 야, 참, 오래된 그런 집입니다. 야, 이런 집 진짜, 제 진짜 어렸을 때 그런 본 그런 집인데, 경상도에서는 이거 얼김이라고 하는데, 예. 곡식에 뭐 돌이나 흙 같은 거 이렇게 틀어낼 때 쓰는 건데, 야, 이게 복벽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야, 지금 작은 방인데 여러분 보이시죠? 옛날 고 가구 이게 아직 그대로 있네요. 야, 이거 진짜 할머니 시집 올때 썼던 것 같은데, 야, 이런 고 가구가 이런 시골에 보면은 예, 있습니다.
다행히 이 집은 지붕을 새로 해가지고 지붕에 천정 쪽에 물샌 흔적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 가구 옛날에 장롱이죠. 장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옷장은 다 비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할머니 시집 오실 때, 그때 해온 장롱인데, 아직 남아있네요. 이 마을에 이제 시골 빈집 거래된 실거래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1만 원에서 12만 원, 올해 거래된 게 평당 15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차도 진입하고 이런 빈집들이 뭐 경남 지역에서는 보면은 좀 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도심하고 거리가 멀죠. 진주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창원까지는 거의 2시간 가까이 잡아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 지은 벽돌집이죠. 양옥집인데 이 집도 지금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 동네 빈집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이 집은 누군가가 집을, 옛날 집을 매입을 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한것 같네요. 이렇게 마당에 잔디도 심어놨는데 지금 잡초가 더 많이 보이네요. 이런 마을도 새로 또 귀촌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또 보입니다. 여기 국도변 바로 옆인데 지금 전원주택도 있고 농막도 갖다 놨고 카라반도 있고 막 한데 요 옆에 토지가 보면은 엄청 쌉니다. 이게 요 고구마 밭인데 여기 한 보시면은 이 고구마 밭이 좀 길쭉하게 생겼는데 도로를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국도죠. 국도를 접하고 있는데 이 고구마 밭 면적이 189평입니다. 제법 넓죠. 189평이고 이게 총 가격이 45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평당 23,800원이죠. 23,800원이면 이제 우리 치킨 뭐 18,000원 이런 거 배달비 하고 하면 2만 뭐 3, 4천원 되니까 이땅한 평이 거의 치킨 한 마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밭은 계획관리지역이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묘지들이 많아요, 옆에. 묘지가 많고, 오른쪽에 묘지가 뭐한 6, 7기 정도 보이고, 여기 왼쪽에도 지금 묘지가 한 기가 보이네요. 근데 여기 건방에 보니까 뭐 전원주택 짓고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보니까 묘지에 별로 개의치 않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